아, 자, 파라디안. 파라디안 닉네임이고요. 250 대나 들어볼게요. 자, 캐릭터 한번 보겠습니다. 캐릭터는 이제 체력을 채워주기 위해서, 본캐가 이 대나 체력 채워주기 위해서 치유 연마 찍어준 모습이고요. 250짜리 신수 기린, 베이, 결빙석, 동서 이렇게 있고요. 자, 250짜리 현무, 사아마에다가 공명관, 태반에다가 백수정 반지. 속성템은 안 끼셨네요. 속성템은 아예 안 끼셨고, 이제 단군의 걸 벗겨줄게요. 말렙이니까. 기린은 경험치가 20억이고, 현무는 이제 풀경인데, 아이템. 이거밖에 못 먹었어? 단거당 현무가 150억부터 250 찍을 때까지. 정기 구조가 40개. 작불속 44. 소분정 27. 뭐, 승전주화는 아마 이제 좀, 왔다 갔다 해서 이거를 다, 승전주화는 다 모은 게 아닌 것 같고요. 38개만 나왔을 리가 없으니까. 꼬리털 두 개. 불의 정령서 15개, 불의 결정체 30개, 불타는 꼬리서 923개, 경벤이 아닐 때 시간당 2.3억 정도 까요. 아, 생각보다 별로 못 까네요. 단 거를 달았는데도 2.3억밖에 못 까요? 레전드. 사냥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냥법이 원래 어떻냐면은 1번 불에 3번 불에 자, 이런 식으로 주박이 안 나갔네요. 주박을 뿌리면 얘가 맞으면서 이 맞은 데미지를 반사를 해요. 현무가 이런 식으로 얘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데미지를 받죠. 얘가 팔찌랑 낙수셋이 없어가지고 데미지가 10%가 덜 들어가는데, 이제 그거가 있었으면 데미지가 좀 더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데, 왜 이렇게 약해? 현무 불타는 꼬리털. 원래 이렇게 잡는 거야? 딜 이거 맞아? 한 시간에 2.3억을 까는 이유가 있군요. 2.3억 잘 까는 거네, 이렇게 까는 거면.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이 몹 말고, 염조 위에 화조가 있고, 화조 위에 추격기라는 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염조에서 말렙을 찍으셨고요. 들어가서 물의 정령을 터트려야, 물의 정령을 터트린다고요? 미쳤네? 물의 정령을 터트린대. 와. 이거는 생각도 못했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물의 정령을 터뜨린다고. 그러니까 물의 정령을 따로 부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서 터뜨린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 자리가 좀 안 좋네요. 여기는 군진으로 스킨 날라온데 버틸 수 있나? 그러니까 이게 물의 정령을 터트리면은 얘네들이 뭐야, 물정 터트린 거 아니냐? 터트렸는데 왜 슬로우 붙어있지? 물정을 빼면 안 되냐고? 물정을 자리가 좀 굳이네. 이게 자리가, 그러니까 저 양각은 자리가 사냥이 안 되는 자리인가 봐요. 아까도 저 자리에서 터졌죠? 물정을 아예 뺀다고?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정을 아예 빼버리면 처음 잘 잡기가 매우 힘든. 자, F 1 W 4 행사결 걸렸나요? 걸렸군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 친구들의 평타 공격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사냥 속도가 더 빠르다. 애들 평타 때리면 안 되나? 이렇게 이러면 어그로 걸리네. 이게 얘가 평타를 치면은 이 데미지가 있거든요? 평타 데미지가 있는데 아예 움직이니까 본진으로 어그로 바로 끌려버리네. 이렇게 때리면은 딜이 들어가거든요. 얘가 이렇게 때리면은 쩍쩍쩍 때리면서 딜이 들어가. 이렇게 그러다 가는데 안 되는군요. 일단은 그렇고요. 아이템 먹은 거 측정을 해보면은 전구화 40,
닭불속 44, 그리고 소분정 27, 충전 주화는 계산 안 했고요. 불타는 꼬리털 924개, 불의 결정체 30개, 이렇게 지금 나왔거든요. 육전 가서 수익 좀 볼까요? 자, 닭불속 44만원, 이게 상대가가 39만원인데 지금 신구 서버 기준으로 44만원, 닭불속 44고요. 소분정은 개당 100만원을 잡고요. 불타는 꼬리털은 상대, 불타는 꼬리털이 이게 퀘스트 아이템이긴 한데 잘 안 팔려요. 잘 안 팔리기 때문에. 예. 그리고 불의 결정체도 상대가가 39만원인데 지금 신구 서버 예, 뭐 40만원, 45만원 이렇게 올라기 때문에 사실상 상대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잘 팔리는 템도 아니기 때문에 39만원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정구화 450만원이네요. 최저가가 450만원, 45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불타는 꼬리털이 상대가가 얼마죠? 26만원인가요? 39만원 아닐 것 같은데? 39만원인가? 한 개만 팔아볼게요. 한 개만 팔아서 시세 가격 좀 볼게요. 39만원 예상해봅니다. 아, 예, 맞네요. 39만원이네. 불타는 꼬리털 하나당 39만원이고요. 정보가 어떻게 되면, 자, 현무 150억에서 300억까지 사냥하신 거고요. 시간당 2.3억 정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150억 나누기 2.3을 하면 경벤의 사냥을 안 했다고 치면은 65억, 아니 65시간이군요. 경벤 포함 안 했어요. 65시간이고요. 정구화는 450만원 곱하기 40 해서 1.9 곱하기 30 해서 1170만원. 총 수익 약 6억. 약 6억원 정도 되고요. 이거를 65시간 동안 사냥했다고 치면, 아, 이거 맞아? 반자사 아니냐? 경벤 때 많이 사냥하긴 했어요. 다행이네요. 예, 그래도 경벤 때 사냥을 좀 많이 하셨대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65시간을 사냥한 게 아니고 뭐 한 3분의 1만 깎을까요? 우리 양심적으로 한 42시간 정도 사냥했다고 칠게요. 현무의 명예를 위해서. 아, 1400만원, 1400만원. 그래도 주값대. 그러니까 42시간 동안 사냥을 했다고 치고 경벤의 사냥을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시간당 수익 1424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플러스 승전주화 계산을 안 했다는,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뭐 너 나쁘지 않네요. 뭐 6억이면 6억 버신 거면. 그럼 얘네들을 이제 합치러 가야 되는데 경험치를 까고, 경험치 까야겠죠? 이제 뭘로 까면 되죠? 뭘로 까드릴까요? 아니 제가 안 까드려도 되나요? 현무부가 아직 없어서. 템을 안 팔아서. 아, 템 파셔가지고 템을 맞추셔야 되는군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현무부가 없으셔가지고 안 된다고 하시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 즐거운 다문 라이프 즐기시길.